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BTV 주간종합 뉴스에서는 대한민국을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사고 관련 소식 자세히 정리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태원 참사 전에도 압사 사고는 있었고 당시에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오늘 저희 BTV 뉴스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 어떤 것들을 되짚어봐야 할지 그리고 압사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부터 짚어봅니다. 먼저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에도 압사 사고는 있었습니다. 1960년 서울역에서는 열차를 타려는 시민들이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31명이 숨졌고 40명 넘게 다친 걸로 전해집니다. 2001년 보신각에서 열린 제아의 타종 행사 때도 물린 인파로 압사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005년 상주 시민운동장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는 콘서트를 보러 온 시민 11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우리는 이태원 참사라는 사상 최악의 압사 참사를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이태원을 방문을 했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 끼어 있었거든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고. 이번 연도에 많이 모일 거 알면서 대처 못한 것에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압사 사고는 시민들 곁에 늘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리는 곳에서는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 움직일 틈조차 없는 지하철 안, 그리고 구름 인파의 축제날에도 압사 사고는 시민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은 잘 얼지 않지만 물이 멈추게 되면 금방 얼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보행자의 이동 속도,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속도가 낮아지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서로 미는 힘들이. 그래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고고요.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전까지 압사 사고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사회 재난이었습니다. 150명 넘는 시민이 숨진 이태원 참사. 소중한 생명을 또 잃은 뒤에야 압사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됐고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출퇴근길에 어디 등하굣길에 많은 사람들한테 밀려서 갔던 경험이 있으실 거고요. 이런 경험들이 그전까지는 이게 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자각까지는 못하지만 신체적인 불편감을 굉장히 유발하면서 힘들어도 꼭 참고 다니셨을 텐데 이번에 참사를 너무 끔찍한 상황을 노출이 되셨다 보니까 아 이런 상황이 정말로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걸 경험을 하시게 되면서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질서 의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어떤 재난이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일 것이라는, 어디에 모일 것이라는 정보가 있는 이상은 주최 기관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항상 모니터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밀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어떤 사고에서도 어떤 재난에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태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나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모든 걸 대체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들이 정말 자기 일처럼 시민들의 소리에 특히 어떤 이게 방범이나 이런 게 관계된 사람들은 정말 정신 차리고 바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이태원 참사. 압사 사고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제라도 철저히 대비하며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 이후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안전 행동 요령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회 재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좁은 공간에 군중이 밀집한 경우 수많은 사람들의 힘이 밀고 당기면서 내 의지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 스스로 호흡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대다수도 외부 고압으로 인한 외상형 질식사인 것으로 의료진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가방이나 어떤 푹신한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호흡이 이렇게 확보될 수 있는 가슴을 먼저 보호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팔을 끼고 디귿자형 빔을 만들어서 아마 15c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될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지대를 만들고 호흡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사고를 대비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고. 군중이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되 사선으로 움직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만약 넘어졌다면 옆으로 몸을 웅크린 자세를 취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넘어졌지만은 거동이 가능하다면은 늑골 골절에 의한 질식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몸을 옆으로 누워서 새우나 이렇게 태아 같은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를 통해서 어떤 내장 파열을 방지하고 가능하다면은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최대한 호흡의 공간을 확보하는 이런 대응 활동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좁은 경사로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밀려오는 상황에선 이런 대처법을 알고 있다 해도 실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군중이 밀집한 장소에 대한 위험을 인지하고 피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의식,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 올라갔었을 때는 우리가 다리를 피하고 회피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태원 참사와 같은 끔찍한 사회 재난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위험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정부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시행한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점검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이태원 사고 현장에 대한 경찰 수사와 국과수 합동 감식이 진행된 가운데 지역 축제 안전 점검도 시행됩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가 오는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번 사례와 같이 주최자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1월 3일부터 지역 축제에 대한 정부 합동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이는 지역에서 열리는 대규모 문화예술 공연이나 지방 축제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만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우려에서 마련한 조치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의 경우 안전교육과 관리 지침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공연법이나 그리고 재난 및 안전기본법 관련해서 재해 대처 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관련 법이나 매뉴얼을 혹시 보완할 게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소규모 지역 축제나 지방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모두 안전 교육과 안전 관리 지표 등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점검 결과 사고 방지에 대한 관련법 개정 등 추가 보완책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결국 행정안전부 장관 또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주최 측이 없는 지역 축제에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이태원 참사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구조적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좁은 골목이었다고는 하지만 실내도 아니고 야외였는데 왜 이런 대규모 압사 사고가 났는지 일반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굉장히 안타까운 이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분석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주요 요소를 뽑아보는데요. 첫 번째는 수요가 너무 증가했다는 겁니다. 특히 사고가 난 지점은 이태원과 그다음에 이태원역, 지하철 이태원역의 1번 출구와 너무 근접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던 곳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량이 급증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증축한 가설벽도 있었었고요. 병목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 그다음에 올라가려는 사람들과 내려가는 사람들이 서로 상충하는 흐름이 차단되는 현상. 그다음에 그 길 자체가 경사가 있었다는 것. 그다음에 미끄러지기 쉬운 대리석이 일부 있었다는 것들, 턱이 있었다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빠져나가려고 힘을 쓰게 되면 모두가 못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밀쳐내고 움직이려는 좀 질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종합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최측 논란이 있을 정도로 처음에는 정부 당국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결국 사과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는 크게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후 대응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예방 단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지역의 축제나 행사의 경우 축제 전에 좀 어떤 대비가 있었어야 하겠습니까? 우선 수요 관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발생할 아니면 방문할 방문자의 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병목 구역이 어디가 발생할지 어디가 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총 그 입장자의 인원 관리를 좀 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몇 명까지 이 공간이 수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어떤 유입을 미리 좀 제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무리한 통행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너무 좁은 길들은 사실은 폐쇄를 시켜서 사람들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사고를 대비해서 여유 공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차장이나 공터를 이용해서 너무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해서 도로가 막혔었을 때 움직이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었을 때 일시적으로 사람을 빼거나 사람을 빼서 그 밀도를 낮출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흐름 관리가 필요합니다. 흐름 관리는 사람들이 속도가 이동 속도가 제로가 되면 서로 밀치는 힘이 세져서 이제 압력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흐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일방 통행화 시켜서 역방향 통행이 없도록 해서 흐름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도로 같은 데에서는 회전 교차로를 이용해서 교차로에서 계속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전을 하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비상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번에 이제 구급차라든가 구조대가 현장 접근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었고 현장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다음에 현장을 빠져나오는데도 오래 걸리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도 이제 방제도로 긴급수송로라는 걸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방제도로 긴급수송로에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긴급 도로들을 우리들이 사전에 지정을 해서 어떤 재해가 발생하는 현장에 최소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들이 미리 결정되어졌어야 사고 발생 시에 경찰 인력이 일시에 투입돼서 거기 있는 도로를 치우고 진입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당시에도 사고 징후가 있었습니다. 전날에도 작은 사고들이 있었고 당일에도 신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대응은 어땠습니까? 예, 사고 당시의 대응은 우선 신고된 내용에 따라서 열심히 그 소방당국에서 움직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도
교통 통제를 위해서 사람 그 교통로 확보를 해서 노력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밀도가 높은 상황에 예를 들자면 사람들이 어딘가로 이동시켜야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그 이동시킬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사고였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에서 가졌던 한계들이 이번에 좀 여실히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되게 좋았던 거는 시민 중 일부가 사고 발생 3시간 전에 똑같은 일이 발생했었는데 이때 내려가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들을 통제를 해서 이렇게 외침을 통해서 내려가는 사람 먼저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입장을 하라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해줬기 때문에 또 개선됐던 효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고 후의 대처에도 혹시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사고 이후에 정말 잘 해주셨죠. 주민들도 이렇게 CPR 활동에도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공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더 아쉬웠던 장면이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요. 긴급 차량, 소방차와 경찰 당국의 긴급 차량들이 현장에 접근하는데 오래 걸렸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아쉬움이 됩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위치에 구급대와 구조대가 도착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저희 공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접근로 개방을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움에 남았었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넓은 지역에서 교통 수요를 관리했었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휴구지나 주차 공간, 공터들을 활용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그 밀도를 낮추고 어떤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할 수 있었다면 좀 더 구조 활동이 용이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특히 도심의 인구 밀도가 높은데요. 그에 비해서 군집에 대한 위험성에는 다소 무감각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많은 군집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2002년 월드컵도 개최를 했고요. 그 당시에 많은 인파들이 거리에 나온 적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기존에는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제 그 서울 일대에서 모인 적도 많이 있었고 보신각 타종 행사에서도 많은 인구들이 모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굉장히 그런 문제점들을 잘 해결했고 나타날 수 있는 사고들을 많이 줄였었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제 그런 모임을 못하다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돼서 어쩌면 학습됐고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던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무시가 되고 또 이제 어쩌면 방심을 하면서 큰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보행자도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밀도가 너무 높은 곳, 그러니까 한 사람 곳에 너무 오래 있다가 왔기 때문에 더 모임을 가지려고 했었지만 너무 밀도가 높은 데에서는 보행자끼리도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너무 높은 밀도가 생기는 곳은 좀 피하고 그리고 위험이 인지가 되거나 생각될 때는 회피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참사에 대해 국민적인 위로와 애도가 우선 필요하겠고 그 후에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대책이 필요할 텐데요. 끝으로 어떤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필요하겠습니까? 네, 이번에 나타났던 사고는 사실은 예견하기는 힘든 사고였습니다. 특히 굉장히 좁은 골목에서 나타났다는 건 여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 이번에 압사사고라는 되게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로 발생했지만 우리들은 그런 사고만이 아니라 어떤 사고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건 예방 대비의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데요. 대응 분야에 있어서 우선 국가의 그 방제력, 즉 소방과 경찰이 접근하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도 뭐 CPR 교육을 다들 많이 받고 관심이 있으셔서 이번에 해주셨지만 내가 도울 수 있다라면 도와줄 수 있고 또 현장에서 내가 필요가 없다라면 빨리
귀가 조치를 하는 이런 국민의식이 그 시민의식이 성숙된다면 소아활동 그 구조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재난 방제력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연구원 이준 연구위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도 언급됐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두고 전혀 대비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주최 없는 행사도 지자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조례안이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대우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가 없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김영기 서울시의장은 이를 염두한 듯 관련 조례를 만들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선진 사례를 참고해서 다중 운집 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를 최종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 의장이 말한 조례는 아니지만 비슷한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김충곤 서울시의원이 발의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행사도 옥외 행사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일정 기준에 속하는 옥외 행사가 열릴 때 시장 등은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야 합니다. 만약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때도 시장은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을 예측해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 시행할 수 있습니다. 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관계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책을 만들도록. 다른 시도의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시장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정치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시의회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막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는데요. 인천시의회도 주최가 없는 행사의 경우 인천시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압사 사고를 포함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인천시의회는 폐회 중 임시회를 소집해 사망자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관리 주체가 없어 대형 참사로 이어진 만큼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체가 없는 행사도 인천시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태원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가 없는 그 대형 행사 시에 우리 인천시가 관리하는 조례가 있어야만이 이런 대형 참사가 그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라는 그 취지 아래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시민 안전보험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폭발이나 화재,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등 보장 내용이 다양합니다. 개물림 사고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압사 사고는 빠져 있습니다. 인천시의회는 보장 항목에 압사 사고를 적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시민 안전 공제 약관에 압사나 이런 거로 인한 특별 약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안전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그 내년에 그 갱신할 때 갱신하게 되면 이제 올해 11월이나 12월에 해야 되니까 그 압사 관련 그 특별 약관을 삽입할 예정이고. 인천시의회는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과 부상자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도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당일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한 11건의 접수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위험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이태원 참사 당일 신고 접수 녹취록입니다. 참사의 징후는 오후 6시 34분에 감지됩니다. 신고자는 사람이 내려올 수 없는데 계속 밀려 올라가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또 지금 너무 소름 끼쳐요 라는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밤 9시 2분 신고에는 진짜 사람 죽을 것 같아요. 참사 1시간 전인 9시 10분에는 해당 골목에서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다고 신고합니다. 공개된 신고 11건 가운데 실제 경찰이 출동한 건은 4건에 불과했고 나머진 이전에 출동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 직원들이 무엇을 했는데 못했는지 등등은 이번에 우리가 특별 그 감찰팀에서 전체 그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그 결과에 따라서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 신고 녹취록을 접한 시민들은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 사고가 발생할 것을 시민들이 미리 알렸는데도 경찰과 지자체의 조치가 너무나 미흡했다는 반응입니다. 조금만 더 대응을 빨리 했다면 상황이 바뀌었을까 싶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이제 뭔가 집중을 안 하시는 듯한 녹취록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가지고 그냥 뭔가 제대로 들으시질 않는 것 같다는. 경찰은 앞서 이태원 참사 대처에 미흡했다며 공식 사과하고 향후 독립적인 특별 기구를 설치해 강도 높은 감찰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 네, 이번 참사로 인해 전 국민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내 주변의 이야기, 어쩌면 나에게 일어났을 수도 있는 사고였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1일 오전 11시 기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수는 총 156명. 이 중 대다수는 젊은 청년들입니다. 20대에서는 104명, 30대는 31명이 희생됐습니다. 이번 참사로 2030 청년들이 느끼는 슬픔은 남다릅니다. 뭐라 더 얘기할 만한 어떤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안타까운 죽음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전날에 제 룸메가 이태원 갔다 왔다 뭐 이런 소리도 했었고 친구들 중에서도 이번에 할로윈이니까 많이 즐겨야겠다 그랬었는데 또 제 또래다 보니까 더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것 같아요. 충분히 나한테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도 있었기에 남일 같지 않은 마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무지 생각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믿기지가 않았어요. 처음 봤을 때는. 왜냐면 저도 전날에 다녀왔었고 분명히 전날에 저기 정말 사람 많다라고 느꼈고 왜 아무도 통제를 하지 않지? 이런 궁금증도 느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잠 이렇게 평온하게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그 시간 동안 그런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약간 죄책감이 들 정도로 좀 많이 그랬어요. 젊음의 상징 홍대 축제거리. 20대 청년들 중에서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합동 분향소에서 상주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선뜻 나섰습니다. 절대 작은 일이 아니고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더 견고하게 지켜야만. 세월호 참사까지 겪은 20대 청년들에게 더 혹독하기만 한 이태원 참사. 본인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정신 건강을 직접 돌봐야 합니다. 대학들도 이번 참사로 심리 상담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학교에 소속돼 있다면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이 아니더라도 청년은 물론 국민 누구나 국가 트라우마 센터 혹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는 특정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고 현장 영상이 TV나 SNS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여과 없이 퍼지면서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데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또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김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발생한 지난 주말 이후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은 TV와 SNS 등을 타고 우리 사회에 여과 없이 퍼졌습니다. 현재도 사고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 주말이 지나고 다시 일상이 찾아왔지만 충격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고 그 이태원이란 공간을 모르는 공간도 아니고 너무 익숙한 공간에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착잡해지고 그랬어요. 기분 안 좋아져가지고. 아, 일부러 안 보세요? 네, 잘 안 봤어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정상 반응. 전문가들은 트라우마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상 범위를 벗어난 수준의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누구나 트라우마를 겪을 수 있습니다. 큰 충격이나 비극을 접한 뒤 뇌가 자극 조절에 실패하면서 트라우마 상황에 노출되는데 증상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슬퍼하며 애도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심각하게 분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군데 어떤 비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억지로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모습들로 반응들을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트라우마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면장애나 소화장애, 몸에 힘이 빠지는 등의 신체적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3일 이상 지속되면 급성 스트레스 장애, 한 달 이상 이어진다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가능성까지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일상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식사 시간이나 수면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자신의 스트레스 증상을 공유하는 등의 편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입맛이 없더라도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자료를 너무 지나치게 찾아보느라 밤에 못 잔다던가 하지 않도록 일반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고요. 가까운 사람들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나 혼자 겪는 게 아니다.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같이 얘기를 공감하실 수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심호흡이나 복식호흡, 나비포옹법 등 안정화 기법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보다 무분별한 비난과 질책을 멈추고 사회가 받은 충격을 함께 보듬고 극복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네, 또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자치구마다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체험이 아니라 주민들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 건데요. 현장에 강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심정지 환자 발견 즉시 119로 전화해 응급처치를 안내받습니다.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정상적으로 숨을 쉬는지 확인하세요. 쓰러진 환자의 의식 여부를 확인하고 119 안내에 따라 처치합니다. 두 팔을 세워 구호에 맞춰 심정지 환자에게 압박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서울 도봉구는 지난 2015년부터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건물에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만들어 직원은 물론 학생과 주민 등 전 구민에게 무료 교육을 하는 겁니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고 또 그에 따라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장비를 직접 가지고 교육생들이 서로 강사와 같이 실시간으로 또 화상을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화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심폐소생술 전 심정지 환자 판단 과정을 재차 설명하고 심정지 환자는 깨웠을 때 반응이 없어요. 움직임이 없습니다. 두 번째, 호흡을 확인했을 때 숨을 쉬지 않아요.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심정지 환자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두 손을 모아 가슴을 압박하는 실습을 모범 답안으로 실행하는지 여부도 현장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심정지 환자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배운 주민들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응급처치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합니다. 네, 저 처음에는 저 초록불이 안 떴었는데 지금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더 익숙해져서 초록불도 뜰 수 있었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 경찰 공무원 면접 준비 중인데 경찰이 조금 현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항들을 배우고 싶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힘들고 현장에서 만약에 급박한 상황이면은 많이 당황해서 진짜 몰랐다면 당황해서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전국의 자치구마다 심폐소생술 교육 지원에 나섰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주민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실행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네, 이어서 자치구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서해 5도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데요. 병원 한번 가려면 육지로 나와야 해서 최소 2박을 해야 합니다. 인천시가 섬 주민들을 위한 무료 진료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의료진들이 직접 섬을 찾아 심장내과, 정형외과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 의료진과 함께 의료 장비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보건지소에는 심장내과,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배치되고 본격적인 진료가 시작됩니다. 문진표 작성부터 질병 유무, 심장 초음파 장비 등을 활용한 정밀 검사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괜찮으세요? 네? 다시 찍어 이게 이상했다고 봤는데 오늘 다시 찍으니까 괜찮으세요?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제가 보기에. 평소 검사를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 했던 섬 주민들 배로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이틀이 걸립니다. 하지만 섬을 찾은 의료진 때문에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습니다. 저기 하루 전에 나가죠 거의. 하루 전에 나가서 거기서 자고 검사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들어오고 그래서 보통 2박을 하게 돼요. 병원에 가려면은 심전도 이상이 있다고 했는데 와서 이렇게 건강 검진을 받으니까는 아주 안심했죠. 안 가도 되죠 이제. 인천시는 옹진군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도서지역 무료 진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간 의료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 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주민들이 육지로 나와야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심장내과와 정형외과로 진료 과목을 정했습니다. 멀리 힘들게 왔지만 좀 시간과 공간 제약으로 많은 분들을 못 봐서 좀 안타깝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진료 보신 분들이 큰 도움이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는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덕정면을 시작으로 섬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무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옹진군의 노인 인구가 30% 넘는데 특히 덕정면 같은 경우 40% 넘는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이런 무료 진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도서 지역 무료 진료 서비스는 한 달에 두 차례 진행됩니다.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무료 수술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학습 현장에 대한 의견을 듣는 떴다 학부모 수첩 시간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하는 공부보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배우고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는 자치학교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부모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돕고 있는데요. 학습과 놀이 등을 통해 마을과 학생이 공생하는 자치학교 소식을 김영애 학부모가 전합니다. 청소년 자치학교가 열리는 도봉동 초록들 현장입니다. 초록들은 2019년 문을 연 마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과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공간인데요. 이곳에서 청소년 자치학교가 열린다고 합니다. 청소년 자치학교는 어떤 교육 내용을 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초록들 청소년 자치학교는 청소년 마을 식당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됐습니다. 마을 식당은 지역의 청소년 누구나 방문해서 자유롭게 놀이하고 쉴 수 있는 청소년 쉼터 장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한 자치학교는 청소년 스스로 아이디어를 제안해 활동으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입니다. 공부는 물론 다양한 놀이 교육도 가능합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은 있긴 한데 공부하러 오는 애들 숙제 같은 거 자기 친구들끼리 와서 숙제하고 그러면 말 안 걸고 조용히 있어주는 거. 여기서 뭘 한다는 거는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그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취학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학생 자치회가 있듯이 마을에서 청소년 마을 자치회를 조직합니다. 자치활동이 단절되지 않고 마을에서도 계속 자치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치활동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에 착안해서 마을에서 편하게 접하고 학교에서의 자치활동의 경험을 마을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여기서는 학교에서는 맨날 공부만 하니까 좀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더 친구들이랑 놀 수도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놀이 한마당도 특별합니다. 알까기와 투어, 제기차기 등 전통 놀이 한마당을 만든 건데요. 온라인 게임 대신 건전한 놀이 문화를 전파해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했는데요. 청소년들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벌레놀이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딱지치기랑 달고나 게임, 달고나가 재밌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고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었어요. 학교가 아닌 마을에서 스스로 공부하고 마을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는 도봉동 초록들 청소년 자치학교. 지역 학생들이 활동하는 청소년 자치학교의 핵심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본인의 목소리를 내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 자치학교가 도봉동에 있는 이 초록들뿐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전역에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학부모수첩 김영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떴다 학부모수첩 배수경입니다. 학업에 매진해야 되는 자녀들의 고민과 학부모와의 갈등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치유하는 현장 이야기 기대해 주세요. 저희 BTV 주간조간 뉴스에서는 이태원 참사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전해드렸습니다. 이태원 상점가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여전히 문을 닫아놓은 곳이 많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는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국화가 놓여있고 각 지자체에는 CPR 교육을 받고 싶다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참사를 슬퍼하고 애도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종합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